최근에 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장에 협동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관련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 원장님?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협동 로봇의 이 최대 장점은 사람의 손을 미치지 못하는 이 위험한 지역에 이 로봇을 투입해서 작업 환경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관련 규제를 좀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기계 인력난이 나는 조선업에 협동 로봇의 새 시장이 부각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방안하고 있는 로봇 도입, 생산 공정 스마트에 언급을 하면서 조선업계의 협동 로봇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 조선업계 인력난의 장기적 해결,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공간에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전통 산업 로봇을 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력 납품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구역, 지역까지도 협동 로봇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도 인력난에 그리고 위험한 작업 현장에 이제는 좀 걱정을 덜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선업계 현장에 협동 로봇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관련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솔로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1월달 연초 들어서 어쨌든 주가가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 비해서 1년 전과 주가를 비교해도 상당히 선방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좀 최근에 좀 강했던 흐름은 어쨌든 실적 측면에서 지난해는 정상 궤도가 이상의 실적이 잘 나왔고 올해도 그 고성장 기조가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실적을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전자제품 사업부랑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사업부, 그러니까 ICT 사업부 실적이 모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좋게 잘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비록 이제 전자제품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좀 더딘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ICT 사업부가 올해도 고성장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CT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격 표시기라고 하는 ESL 시장이 연평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0% 이상의 산업 성장률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전자가격 표시기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크게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크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ESL 사업이 통해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표 변경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ESL 그 산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ESL 시장에서 이제 이 솔로엠은 글로벌 3위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제 고성장을 이루면서 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도 이제 한 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9일 이후로 단 하루, 1월 2일 하루 빼고 계속해서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가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주가 이제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시적이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다라고 하면 빠질수록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지금 매집해야 되는 그게 전략으로 나가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손절가라는 따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솔로엠 분석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잡지 않으셨고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로봇 쪽에 협동 로봇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몇몇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산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은요, 글로벌 5위의 수준의 협동 로봇 전문 회사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차별적인 경쟁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니버셜 로봇과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서 가지고 기술적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지금은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단위가 거래가 풀렸죠. 풀리자마자 자 갭상승의 음봉에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주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이제 음봉을 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장중이 안 되고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갭하락 출발, 이 오늘 갭상승 출발해가지고요. 오늘 지금 현재 십자형 다시 말해서 교수님 컨들 비슷하게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못 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자 저번 주부터의 이 그 로봇 관련 주들의 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 골드 크로스 20일, 60일, 자 100일까지 내면서 안착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안착형 캔들의 20일선까지 눌림목을 준다 그래도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더 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방보다도 지금 현재는 상방이 좀 더 어울리고 있다. 다 그러나 장중은 안 되고 오늘 종가와 내일 음봉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 일단 주도주 테마를 볼 때는 뭘 봐나요? 주도주. 다시 말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따라오는 관련 주들의 이 전체적인 흐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두산만 보지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자, 관련 주를 따라가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외인은 100주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장중에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수가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목표가는 96,600원까지 좀 짧게 전고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84,000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분할 매수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더 유심히 보고 그리고 내일 음봉도 괜찮다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두산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